오케이. 자, for example,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좀 더 쓰일 거 알려줄게. 자, 지금 이 부분이 meeting friends, having hobbies, and meditating will help you to do mental activities. 요거 세 개가 mental activity를 하게 도와준다고? 문장 오류가 있죠? 이거 문장 다시 쓰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자, according to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 기사를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지? 자, 보자.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요거는 이제 솔루션이잖아? 보통 우리가 뭔가 이제 문제점의 해결법을 얘기를 할 때는요,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요, 문제점을 먼저 던지고 문제가 생기는 원인, 그리고 나서 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방법론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예시를 드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울하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라, 뭐 우울하면 친구를 뭐 만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치유가 된 사람, 뭐 자료, 근거 이런 것들을 예시를 갖다 붙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지금 네가 쓴 것 중에서 포함이 되지 않은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지금 없어요. 원인을 적으셔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 원인의 정의를 또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immune system이라고 얘기를 해. 면역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면역력은 무엇인지, 면역력은 인간의 몸에서 사람의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랑 면역력 저하가 만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되는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 자, 지금 네 거는 그게 없어. 어떤 게 없어요? 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없고요, 원인의 정의도 없고요. 요거에 대한 방법론은 있으나 방법론이 너무 간단하죠. 네. 그지? 자, 방법론을 한 문장에다가 세 개를 딱 때려 넣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도 돼. 이렇게 방법론을 이제 모두 제시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설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요거에 대한 효과, 자료, 연구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가면 될 거야. 자, 요거는 네가 스스로 써봐. 요거를 써보면 집에 가서 선생님이 준 그 에세이 라이팅 주제도 스스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써보고 하자. 뭐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지만 한번 직접 스스로 써봐야 돼. 오케이?